됐어, 있으라고 됐어? 일단 집에 좀 있어봐요. 아니야, 지금 나가야 돼. 아니야, 어디로 나가? 일단 집에 있어요. 좀 이따 연락할게. 어디로 나가요? 인터뷰야, 인터뷰. 영화. 주영이 형, 어디세요? 형, 글로 갈게요. 형. 글로 갈게요. 아니, 방송이지, 이거. 형, 방송인데 일단 설에 형한테 인사를 못 가니까. 샵에 11시까지. 가면 11시. 오케이, 샵에 11시까지 갈게. 알겠습니다, 형님. 아야, 뭐야? 할때 이거, 이제 그거 좀. 아야, 어야. 어디가요? 무슨 컨셉이야? 아빠 아빠네? 아야, 공만이 봤잖아. 아, 신문 인터뷰 잘 봤잖아. 매주마다 본방 나가 정도로 감사하잖아. 괜찮게 하자 오늘. 내일 내일. 추운데? 야, 이거 엠마가 보여야 된다니까. 아, 정말. 딱 그 시간에 너 네 이름 보자마자 이건 안 받아야 되는데. 어, 진짜 그랬어. 어, 그렇지. 봤잖아, 배그네. 진짜 안 받으려고 이래. 아니, 공주 때문에 1박 2일 홍보 많이 해주고 있어. 공주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1박 2일만 나와. 현주 씨와 하지만 형도 1박 2일만. 그래.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 모레? 너희 물에서 싸우는 거? 진짜 나온 거 한 번도 안 먹은 적 없어. 다 봤어. 항상 형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정도 여행 같이 가도 되지 않아요? 그래, 홍보 이런 거 말고 그냥 한번 갈게요. 아, 그렇지. 그래요. 약속했어요. 그래. 약속하세요. 어. 그때 옷은 우리가 준비할게요, 형. 어. 아, 수고해. 수고해. 1박 2일.
학생들 나왔네. 저 학생들 다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래, 학생들. 야, 학생들 다 가서. 학생들한테는 내가 좀 맥힌이지. 학생들이 나 몰라. 아니에요. 저기 얘들아. 안녕, 안녕,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해. 너희들 연습해야 되잖아.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돌지 마세요. 포감인, 정말 좋아하는 오빠나 형 뒤에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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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장난 오. 오! 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분. 오! 야, 이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야, 정말, 잠깐만. 아, 두 명 살아있죠, 두 명. 두 명. 저기, 근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처를 너무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야, 왜 이렇게 조용하냐? 준영아, 특히나 상처받지 마라.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해? 진짜 하지 말고. 짠 거 아니야? 준호 형, 몇 명 알았을 것 같죠? 내가 4세에서 19세까지는 괜찮아. 근데? 아, 그래요? 지금 잔뜩 와 있겠지. 와 있다, 잔뜩 와 있다. 지금 준호 형 뒤에 절대 짜증 많이 나. 행하다. 하나 둘 하면 누구라? 형, 형 김지혁이에요, 배우. 아, 행해 지금. 최고예요, 지금. 찬바람이 와. 형, 뒤에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형. 나 진짜. 하나, 둘, 셋. 오. 맞고 간다. 얘들아, 너희들이 한 명도 서지 않았던 형은 영화 배우 김주혁 형이야. 아, 열심히 해야지. 되게 유명한 형이고. 그만해! 형이야. 그만하라고! 쓸쓸하다. 쓸쓸해. 쓸쓸해. 형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요. 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네 모습 보여줘라. 나는 처음이니까. 차차 편해지면 그리고 형 동생 하면서 재밌게 지내야지. 식사하자. 근데 지금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만 있네. 중국이에요. 야, 고기 뒤집어. 야, 묵은지 하고 길게 찢어서 하면 올려주는 건 어때? 뒤집으라고. 묵은지를 좀 이렇게. 형. 아, 묵은지. 주혁이 형, 우리 구차하게 고갈하지 맙시다. 왜? 여기 2박 1이잖아요, 형. 싫어. 아,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형. 언제까지 우리가, 뭐, 나눠먹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형. 와. 자연지 팔지 맙시다. 진짜 희한해. 진짜 왜 밥 먹는데 노래방 기계가 있니? 그죠? 저 작동 되는 거야? 예? 될 것 같지 않아? 확인 한번 해볼게. 아, 그거라도 잘 잡아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밥 먹는데 실수하잖아. 음식은 너무 많고. 궁합을 올려야 돼. 그렇죠. 그렇지. 누구의 노래를 제일 듣고 싶나? 화면이? 화면이 안 나오지. 그래도 노래하면 주혁이지? 그렇지. 주혁이. 주혁이. 뭐? 그래. 주혁이 노래 한번 들어봐. 내가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딱 두 개야. 어?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냉탕 들어가는 거. 근데 냉탕 한번 들어갔어. 대본 녹화만은 싫은 것 두 개 다 해보네. 어른들. 마이스트로. 아가씨 차랑 한잔 합시다. 언제부터 치는 건지 계속하고 있는데 제 연기 생활에 문제는 없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저기 막내님 박민입니다 여러분들. 이야. 성공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또 장밋빛깔 입술을 좀 많이 본 사람이라. 역시 이거. 와 이거는 어디다 주지? 더 하시면 이쪽에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셋이 한번 부르는 거 어때? 아유. 셋이 한번 부르지. 노래 실패네. 진짜 미안해. 간단하게 한입 대결 한번 해볼까요? 오우, 한입 대결 좋다. 아 이거는 이건 이건 이겨야겠어. 이건 이겨야 돼. 이건 이겨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 먹으면 안 되겠네. 잠깐 무기는 낙지 줍기 약간 낙지. 이러면은 야 여기서부터 이거 어때요? 여기까지 뒷짐 주고 누워서 기우사 될게 먼저 가. 기우사 될게 먼저 가. 너무 좁아. 저거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뒤로? 좁아. 앞으로. 앞으로 뒤로? 좁아. 앞으로. 너무 좁죠? 좁지. 너무 좁죠? 좁지. 아니, 이렇게. 가는 거지. 가는 거지. 이렇게. 너무 좁은데.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 아니면 발을 대고 확 한 번에 멀리 가기. 한 번에 멀리 가기. 쫙 이러면 저기서? 여기서. 어, 멀리 가기. 어, 그렇지. 어, 그렇지. 피 낫겠어. 괜찮은데? 피 낫겠어. 괜찮은데? 이긴 사람이 정확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뭐? 1번. 그래, 비켜줘야겠다. 발금이라 돼요, 형. 손목으로 세게 하면 되는 거 같아. 손목으로 해야 돼. 손으로. 손으로 찾아간다. 낙지야, 낙지야. 딴 것도 아니고 낙지라고. 한 번에 한 번, 한 번에 파고 샌다.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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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머리, 머리로 재주시면 돼요. 야, 많이 나왔어. 어, 오, 정확해요. 많이 나왔어. 됐어. 요, 요, 요.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손수 맞으면 안 돼요. 손 맞으면 안 돼요. 야, 너 약간 산만두 같다. 아니, 그거 있지 않아요? 왜 배구리도 종이도 있잖아. 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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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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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혁 김준혁 탈락. 자, 그래서 1등은 정준혁 씨입니다. 아, 이런 거 하면 맨날 먹는데. 이야. 잘 구웠네. 우와. 우와. 그렇게 먹어야 되니? 야, 매정하고. 야, 잘 먹는다. 오늘 잘 먹는다, 야. 야. 그렇지. 야, 자, 이제 버리자. 버리자. 버릴까? 어. 버리자고. 버리자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내가 세 명은 괜찮은 거 아니야? 야, 차! 지혜 테스트 마지막 문제고요. 자, 이거는 제시하는 앞에 두 글자를 들으시고 사자 성어를 완성해 주세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중간에 못 맞추시면 바로 끝납니다. 네.
진영이부터 해. 자, 사자성 완성입니다. 자, 화이팅! 시작. 중마, 하나, 둘, 셋. 중마, 하나, 둘, 셋.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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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마. 고개. 어딘가에 중마 고개가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중마 고개가 있지 않을까요? 고개. 찾아보세요. 고개. 아, 됐다. 나 생각해. 중마 고개. 자, 예, 지혜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오케이.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김진영 씨부터 가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해봐요. 네. 자, 시작. 중마. 오, 오, 아. 오케이! 오, 어떻게 하던 거? 작심. 하나, 둘, 셋. 3일. 호사. 하나, 둘, 셋. 구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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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탱! 구탱! 아, 진짜 거짓말. 구탱이가 뭐야? 구탱이야! 아니 구탱이! 아니 놀랐어! 당황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임 하지 마. 진짜 쪽팔려. 야, 우리가 틀리고 괜찮은데 형은 치명적이에요! 아우 구탱이 형. 아 진짜. 구탱이 형. 아유 구탱이 형. 근데 진짜 소사. 순간순간 1박 2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순간순간 1박 2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순간순간 다가와.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만 둬야 되나? 야, 구탱이 가 있어. 구탱이 가 있어. 구탱이 가 있어. 아, 매주 생겨, 별명이. 따로 오세요. 아, 진짜 신나요. 일단 생일 파티부터 해. 야, 생일 파티부터 일단. 무슨 생일 없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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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테스트는 얼음 깨기를 준비했어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망치 같은 게. 톱 없어요, 톱?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음을 깨고 즉석밥 세 개를 모두 꺼내면 성공으로 인정해 드리고요. 시작! 자! 비겨 이기란 말이야! 이기라고! 야, 끝났어! 포기하고 가라고!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주유병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진짜 남자다웠어. 호응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영웅이었어요, 영웅. 네. 저는 사실 당황한 나머지 저기서 삽을 구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돌을 가지고 비켜 하더라고요. 살짝 비켰어. 돌이 날아가더니 이게 깨더니 아비 나왔어. 그분이 아비 나왔어. 그분이 바로 이 영웅이십니다. 원지! 투지! 스미스! 우리는 스미지! 하하! 막, 예? 예?
저희 멤버가 싹 바뀌었어요, 전부. 그래서 제일 편안한 데가 제일 좋았나요? 네, 강호동 네. 오실 때. 그때 인기 많았죠. 지금 저희도 인기가 꽤 많아요. 지금 저희도 인기가 꽤 많아요. 새로 바뀌고.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아니에요. 인기 많아요. 내가 오줌은 잘 안 보거든. 네. 안녕하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보시게끔 재밌게 하겠습니다. 카드를 대어 전세합니다. 버스에 맨 앞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지만 난 굉장히 편안하겠다. 형 내렸네? 네. 오늘도 촬영 온 거예요? 대구 여기. 서문시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그죠. 안타까워요. 안녕하세요. 저요. 잠시. 눈 좀 훔칠게요. 눈물이 나려요. 눈물이 나려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로 오세요. 아, 이제 녹음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수를 잘했습니다. 1년 전에 정말 단한 명도 뒤에 있지 않았던 주혁이 형이 과연 대반전을 일어날 것인지 돌아옵니다. 하나 편안한 막둥이? 재밌는 막둥이? 그런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죠. 인간적인 면, 배려하는 줄 아는 친구,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남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문제예요. 그치? 그 친구는. Remember, remember us. 오, 친구야. 얘가 오네? 얘도 안 와? 와요. 조심해라. 야, 조심해서 와라. 여기 올라올 때 조심해야 돼. 와. 야, 엄청 가파르다, 여기. 아우. 어, 좀 나요. 저기 또 있다, 뭐. 아, 또 돌아. 저기 또. 서영, 여기 나가. 아.
있어요? 네, 지금부터 저쪽에 보이는 파란 천막에서 한 분씩 면담을 하겠습니다. 김주혁 씨부터.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예. 자격이 이렇게 어중간 한자를 해야 됩니까? 자격이 이렇게 어중간 한자를 해야 됩니까? 내림막으로? 네, 바짝 30분만 가면 되거든요. 아, 더 가야 된다고? 30분을? 예. 네. 근데 이쪽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임도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험한 길이라고 되는 장소인데 여기를 깔딱고기라 그래요, 여기서는. 네. 여기가 제일 힘들구나. 깔딱고기. 정상 직전에 가파른 코스. 지금 선택하셔야 될 거는 뭘 버리실 생각이 있으시면. 버릴 생각이요? 뭐 텐트나 이런 건 어차피 공용 물품인데 올라가서 또 나눠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먹을 거 그냥 있나? 또 그냥 먹을 거? 그냥 먹을 거 볼까? 그냥 있나? 그냥 먹을 게 있을 것 같아. 뭐, 난 왜 다 나한테 다 애미 있냐? 그냥 먹어 되긴 되는 거지. 그냥. 이기면은 짐을 딱 빼나 보다. 아, 못 빼네. 못 빼요. 아, 말도 안 돼, 무거워, 진짜. 왜 아무것도 안 버리셨어? 여기까지 왔는데, 버리면 뭐 하겠어?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버릴 거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른 애들 뭐, 없어도. 나 챙겨놓고 있어야지. 동생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막 버리고 그러면 애들 걸 쓰면 안 되지. 애들 버리면 내 걸 주더라도 난 끝까지 갖고 올라가야지. 어쩔 수 없어. 준호 형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평양에서. 와. 야, 너 되게 훌륭하게 잘 썼다, 야. 푸코니는 북한의 청년들과 아주 거친 랩을. 그냥 랩도 아니고. 풀사이. 거친 랩을 해서 남한, 북한 다 정지 먹는 거예요. 정민아, 네. 분양마차는 잘 정리해. 정민아, 그냥 멋있어.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2017년이었나?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아직 일방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여기 형이 똥마치인 줄 알고 때린 쇠망치가. 네가 완전 바보가 됐지. 잘 살아. 바보 된 거 알아? 김학창길. 우리 멤버들 어제 술자리를 하고 오늘 10년 전에 쓴 편지를 보려니 좀 어색하지? 너희들 많이 늙었더라. 아, 참 태연이 아들 수찬이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 축하한다. 준호야, 그리고 넌 이제 그만 좀 사업할 때 된 거 아니냐? 매니지먼트만 다섯 번째다. 진짜인데?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란다. 그리고 푸코니는 뭘 하든 좀 해봐라. 근심 걱정 좀 그만하고. 응? 준영이는 나이 먹으면 이제 좀 평범하게 살고. 진짜 아버지 같아. 야, 이거 진짜. 아, 그리고 난 이번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렇죠. 둘째가 가졌고 지금 마누라가 셋째를 가졌다. 그러네.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 있다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번에 브래드 피트 형님하고 영화를 찍게 됐어. 돈 벌어서 한턱 쏘마. 부모님한테 되게 좋은 거야. 부모님한테 되게 좋은 거야. 다음 이동 장소는요. 김종민의 집. 어? 어? 잠자리를 부산 감독이기도 하고요. 종민이는 자는 거야? 50이요? 우리 하루 종일 뭐해? 왜 저거 가야 되는 거지? 우아하게 저런 거지? 저희가 지금 가는 집은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의 장소입니다. 아, 집이 아니야? 시골 냄새, 이 냄새. 맨드로미 냄새. 그렇지. 우리 저 원래 살던 데 저쪽으로 더 돌아가고 저 산, 저 뒤쪽 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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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민이
종민이는 뭐 여기 뭐 자주 내려와요? 자주는 모르면 이제 아버지 산 좋을 때. 산 좋을 때 오고 바쁘니까 또. 예. 종민이가 참 아버지 없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참. 바르게 자랐고. 예. 예. 참 잘하. 아니 고마워. 아. 예. 와 깜깜하다. 옛날에 뭐 나왔을 때 이게 밤에 가잖아. 얼마나 무섭던지 거기가.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노래하면서 왔었어 그때. 종민이 어디 있어? 내 손 종민이? 종민이 저기 이모 모셔다 드릴 이모 댁 간 것 같아. 아, 내일도 기상 미션 있나? 기상 미션이야? 응. 예, 있어요. 야 종민이 어차피 얘 아버지 산소 여기 하자고 그래. 어. 아 그래 기상 미션 대신해서. 성별을 다. 아, 기상미션 따로 있었는데? 있긴 있죠. 네. 아, 기상미션 대신에 한다고 기상미션 하고 왔다. 일정상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선택해야 돼. 어머니가 어제 오셨을 때 종민이 혼자라도 아마 분명히 올 거라고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미리 좀 다신 거 아니야? 낯이 잘 된다고 조심하랴. 그잖아. 여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맞아요, 맞아요. 잡초. 제대로 잘하는 거 맞나 내가? 어? 이게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밟고 있네. 됐어. 주야 여기. 주야. 나 죽어? 할까? 그래. 이게 놔야 돼? 접시? 어. 과일을 깎아서 위만, 여기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떡볶이 바깥쪽으로. 떡은요? 떡은 그냥 떡도 그거 하나 정도. 떡이. 아,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구나. 식혜도 있을 텐데. 식혜도 한 잔 드려야지, 그럼. 풍선이 그렇게.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안 쓸려도 한번 주실까? 많이 좋더라. 아버님 많이 술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어요. 아, 그럼 나도 따로 한 잔 좀 드려야겠다. 아. 자. 따로 혼자 먼저. 아. 아, 저지야. 아.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세 번, 많이 드시라고.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loved to let it. 많이 드시면 안 돼. 주사가 있죠. 아, 그렇죠. 나 오늘 주사를 봤어? 취하시겠어. 아, 많이 봤으면 뭐. 아버님, 종민이가 잘 또 계속 성장할 겁니다. 아버님, 저희 1박 2일 팀입니다. 우리 종민이가
1박 2일 팀의 가장 선배예요. 정민이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힘도 다 정민이 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히 계십시오. 정민이 하고 잘 지내고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민이 잘 살리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민이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 그래, 그래.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일꾼 뽑기 콘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채를 뽑겠습니다. 빨간 옷 입은. 아, 뭔 소리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네. 아니 어떻게 딱 여섯 명이 와서 섰는데 어쨌든 내 맘에 뽑고 싶으네. 우리 아들을 사귄 것 같다고. 아 그러면 뭐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엄마라고 네.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엄마! 엄마로 하겠습니다. 아 난 솔직히 아까 사진관을 봤는데 거기서 언니랑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사진관은 또 빚을 이거 해줘야 돼요, 언니. 자기 전에 이쁘게 나오게.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엄마랑. 감사합니다. 두 장 빼주셔야 돼요? 와, 언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아, 얼마나. 직접장 이렇게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아들이요. 동고등학교 후배들아, 나와라! 동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선배야, 인사 좀 해라. 니들 몇 회야? 40기. 40기? 1. 41? 난 16기야. 떡만두 라면 두 개랑 국밥 세 개. 네. 국물 많이 주세요. 밥 말아 먹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괜찮은데? 괜찮지? 놀지? 신랑에 속 들어가면 오히려 불편해. 발만 놓고 이게 덮어 위로 있는 거. 아,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외 텐트에서 자보는데 재밌고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나가면은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는 또 안에서의 경쟁이 다른 데보다는 좀 힘드니까. 내부에서도 또 내부 애들끼리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내야 나는 자꾸만 낮아지는 것 같은데 주변 애들은 또 치켜 오르니까. 서울대만 가 서울대만 가 그러고 서울대 가면 아무도 안 건드릴 것 같고 막 완전 무적될 것 같고 주변에 막 빛 반짝반짝거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학생증 하나 생기고 그래서 아 해서 1, 2학년 때 맨날 술만 마셨거든. 럭비하고 술 마시고. 근데 얘가 서울대 체육과에 온 목표가 자기 목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 어찌 보면 주변에 그 이목에 보란 듯이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놈이다라고 보여준 것밖에 없는 거지. 정작 나는 없는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정작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고민이 지금 빠져 있는 거지. 이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봐. 가보고 얘기해. 벌써 이게 아닌 게 아니고 더 가보라고. 그래도 아니면 다시 나올 수 아직 어리잖아. 얼마든지 더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안에서도 힘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너희들도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보면 그 일을 하다가도 굉장히 힘든 점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하나가 너를 놓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을 거야. 그 주위에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거 하나가 날 너무 행복하게 해서 그걸 안 좋은 것까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일을 선택하라고. 그럼 너는 평생 그 일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다 좋은 건 없어. 다 좋은 건 절대 없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약간 데프콘 느낌이야, 얼굴이. 데프콘. 카메라 보고 달리들아 카메라 싸워 싸워 오이구야 카메라 안에 오야 연영이를 중학교 때 처음 봤어. 중학교 때 처음 보고 그때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 눈빛이 알 것 같고 있어요. 진짜 사람의 눈이 어떻게 이런 눈빛이 갈 수 있을까. 지금 그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세상에 이렇게 바른 애가 있나?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건전하고 그리고 너무 바르게 자란 아이.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얘를 데리고 갈까? 정말 친오빠 같은 그런 걱정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좋을까요? 어떤 남자? 한 명만 딱 뽑아주세요. 1박 2일 안 해도 멤버들이 있지만. 1박 2일 안 했어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더 훌륭한 남자가 필요해요. 아유, 1박 2일 우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 취미가 뭔데? 취미가 뭔데? 집순입니다. 취미가 집순이에요. 쉬는 시간에 근영이가 자기는 집 바로 앞에 커피숍 가기도 힘들대요. 나는 큰맘 먹고 나온 거네요. 큰맘 먹고 나온 거지. 지금 테레비 보나? 축하해요. 오늘 11명의 친구가 생겼네요. 아, 네. 어쨌든 오늘 근영이를 좀 즐겁게 해주십시오. 아~ 네. 네. 저 생각했어 진짜. 아 여기 오빠가 진짜 초대해줘서 진짜 진짜 고맙다고 꼭 말해야지. 잘한 거 봐. 어저께 같이 지내면서 오빠랑 지냈는데 제가 문득 내가 오빠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영이랑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이쁜 동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영이 이제 밖에 나가서 밥솥도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좋겠다.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빠는 그냥 널 보고 있으면 그냥 네 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두. 저도요. 갖고 있는 그 친구의 그 따뜻함은 저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 그 친구와 같이 오래 하는 거죠. 인간적인 면. 말해줘, 1번! 아, 빨리 해줘! 아, 이거 진짜. 첫 영화.
광주협 자료라고 써놓은 건 뭐예요? 옛날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영어서 미팅할 때 줬거든요. 불이 있습니까? 네? 와이 베이스볼 팀이 너보다 한 살 많아. 널 때려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 최초의 여름 행사. 하긴 다 바랬네. 바랬지. 다 색이 바랬어. 다 옛날 거예요. 형이랑은 지금 16년 17년 됐어요. 이 형이랑 같이 여행 가자 말을 했는데 단둘이 너무 재미없어서 못 가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이 형은 나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좀 친형 같은 느낌. 진심. 제가 최고 기뻤던 시절이 주혁이가 CF 찍을 때 김무세 선생님과 그때 아버님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 김 대표 잠깐 내 차에 앉아봐라 한마디 주혁이는 동생처럼 계속 이렇게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고요.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난 일어나자마자 눈물이 핑 돌긴 태어난 처음이야. 네. 네. 딱 일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부어 왔었어. 아, 진짜. 근데 안 되지. 아까 형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죠. 아니 진짜 모르는 아버님이세요 하고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너무 인지한 웃음을 보이시는데 갑자기 휙 돌면서 세 가지 딱 생각나더라. 부럽고 따뜻하고 그립고 다 그 느낌이었어. 제일 부러웠어. 작은 애는 지금 군에 나가 있어요. 군에 가 있고. 네, 네, 제 뒤에 있는 저 녀석이 이번에 군입대. 이제 군입대 해가지고 이제 국토방위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예. 네, 아주 단란한. 네. 군대 보내실 때 그때 마음은 또 어떠셨습니까? 그게 또요. 아유, 그 부모가 뭔지 자기 새끼 군대 나가는데 나도 난 잘 안 울어요. 저도 좀 성격이 좀 내가 좀 모진 데가 있어 그런지 잘 안 우는 편인데. 그 자식 군대내 보니까 눈물 나대. 아. 그 미흡디다가. 딴 때 같으면 아빠 하고 볼 텐데 못 부르고, 요새 황소, 이 눈물 툭툭 떨려 흘리는데, 네. 시커먼 눈이 말이야. 아. 야, 진짜 오더라. 예. 그럼 괜히 같이 울었지. 같이 울고, 그 자식이 장어다는 게, 그때 보니까 그 자식이 장래 보입디다. 충사 하는데 네. 나도 모르게 괜히 응 같이 되는 거야. 어디서 났어요? 어, 누군데요? 형 아버님이시죠? 부모님이요? 부모님. 어? 우와! 우와! 형 알고 찍은 거예요? 진짜? 저 어머님, 아버님이세요? 우와.
밖에서 다녀오신 장소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보고 경험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 사진은 1967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무생 선생님 연애할 때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연애하신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기억이 없어요,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저 사진만큼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진이라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오랫동안 간직을 하셨대요. 영동 성당이네. 멋있어요. 처음 본 사진이네, 형이요. 나 처음 봐. 아니, 어머님 너무 세련되셨어요. 네, 어머님도 오시고. 야, 진짜 어머니 젊어. 예전에 저렇게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리고 멋쟁이시다, 진짜. 스카프도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가 세종대 퀸이셨거든요. 아버지가 훅 낚아채신 거지. 퀸이니까. 아, 이건 언젠가요? 이거 내가 뭐 한 4살? 된 것 같은데. 이쪽이 나고, 이쪽이 형. 다정한 아버지셨나봐요.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엄하신 분이셨어요. 무서우셨어요. 형이에요? 나. 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석을 좋아하셔가지고 놀러 가면 맨날 저 강가에 지금 돌 보이죠? 저 돌 주는 게 놀이였어요, 저한테. 맨날 받고. 저 트렁크 연 것도 돌 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집에 아직도 돌이 있다니까. 수석이. 네. 우리 아버지가 엄하셨지? 굉장히 엄하셨지? 좀 약간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외로움이 보이실 때쯤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외로워 보이시는구나. 그 무서웠던 그 기세는 어디 갔나. 후회되는 게 많은 거지, 나는. 아버지한테 표현도 못 해보고. 가만히 있다가 혹은 무슨 TV에서 되게 아버지하고 어떤 따뜻한 장면이 나오면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빨리 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도 내가 아버지가 돼서 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싶고. 이제 그럼 빡세게. 아니 그 마음이 정말 슬로우가 되는 거지. 선배 이 아이 좀. 아까 전에 할아버지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지. 그냥 가만. 섬은 처음 왔어요? 이런 섬. 외가가 섬이 되니까. 아, 부산 쪽.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어장을 했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그 섬에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지. 새까맣게 타가지고 빨리 딱 내면 엉덩이 막하고 딱 이런 거 있잖아. 섬에서 찍은 거. 다음 노래 뭐예요? 우리 쉬리쉬리? 우리 땐 DB 캐롤 키드가 부릅니다. 쉬리쉬리쉬리. 만약에 그때 내가 꿈꿨을 때 내가 꿈꿨을 때 내가 꿈꿨을 때 웬 아이들이며? 네? 이거 약간 레스토랑 음악인데 지금. 저희 좋아하는 게 뭐예요? 딱이요. 돈까스요. 낭만 있다. 빵은 좀 뜨겁게 해주세요. 야, 바로 배시켜가지고. 아야. 진짜 어렵다. 하루패 때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있었어요. 아, 3번 테이블 전화번호를 누르면 그쪽에서 받지. 뒷골에서 여자를 봐. 종민아, 왜냐면 그 카페로 들어가. 그 카페에 전화를 해. 그렇지. 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좀 바꿔주세요. 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래? 흑백이나 뭐 어떤 멋있게 사진 좀 찍어서 나이 한 50, 60, 70돼 가지고 기념이 되는 사진 하나 딱 남기게. 이런 거 이렇게 딱 올려 가지고 우리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찍자고. 옙. 한 평생 살면서 하나 둘. 예! 예! 말도 못했어.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형님? 죄송해요. 출연해. 출연해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해서 그대로 짜증나? 가세요? 추억으로 담아놔야겠구만. 됐다. 되게 잘 나왔어. 다 자는.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즌 2주년 겸사 고생을 함께 해준 주혁이 형을 보내는 날인데요. 김주혁 씨의 프로. 예. 기분이 낙지.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찍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빨리 벌써 2년이 흘렀고 처음 왔을 때는 그리고 두려움이 앞섰고 근데 첫 녹화하고 두 번째 녹화하면서 아 내가 이 팀에 잘 왔구나라는 생각한 거는 정말 예를 때고 일을 할 수 있었고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처음. 나는 2주에 한 번씩 크게 웃으러 간다. 난 행복하러 간다. 난 그런 기분으로. 왜 그만해? 왜 그만해? 잘하는 거고.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행복했다면 내가. 난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얘도 그렇고, 애들이. 아, 왜 그만두는데? 아, 형 때문에 오늘 재수 없어가지고 고운 가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난 즐거웠었어. 진짜로. 그냥 형이 떠나니까 우리 오늘 슬퍼하는 모드로 가자 이랬으면 아 내가 아직 이 팀 애들하고 정이 좀 덜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래서 왜 그냥 왜 그만두냐고 아침부터 물어봤잖아. 왜 그만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왜 나가냐고? 왜 솔직하게요? 진짜? 아, 진짜 솔직하다고. 아 진짜 솔직하게는 내 일이 주업이 아니야. 형, 나도 가수예요. 매번 말했지만, 난 이 팀의 민폐다. 난 좀 더 망가지고,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 때가 많아, 진짜.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는데, 이상하게 참아져. 그 참아지는 순간, 내가 아까 말한 이 팀의 민폐구나라는 생각이 팍팍 오는 거야, 가슴에. 원래는 1년 하고 그만할 생각. 그죠, 다 알죠, 저희가. 근데 진짜 니들이 눈에 밟혔어. 감사합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자냐? 자는 거야? 돌려서 그러지. 돌려? 네, 가슴으로 들었어. 저 마지막 저 자리에 저 키티 저. 아니, 뭐야, 또 이제. 여자친구를 좋아. 아,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어? 지금 어르신도 보고 계시고 어머님. 아, 다 보고. 지금 저분이요? 내가 지금 2년 동안 1박 2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우리 멤버들하고 우리 스태프진 전체는 내가 어떤 작품을 한 사람들보다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뭐 드라마 이 아이들은 저 온다. 시작했다. 저 온다. 안 와서 이러고 나 지금 얘기하잖아. 진영아, 얘기하지 마. 칭찬하니까 또 온다. 계속하시죠. 계속해도 될까? 네, 예. 이어가시죠. 승자 입장이라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 잘 나갔다. 어떤 분들은, 에 나가지 말지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나는 금토에 내가 집에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
혼자 텐트에서 자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격주잖아요, 근데. 미안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자서 좋네. 형, 잘 자요. 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주영 진짜. 야, 오늘 마지막 밤이네. 내가 녹화 끝나보면 이제 집에 가라고 할 때 제일 뛰어가면서 너무 좋아하던 형 모습을 볼 수 없는 주경,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형 덕담 좀 해주세요. 뭐 있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지. 다음 촬영에 니들 가면 어떻게 할지 보인다. 어? 비무속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느껴져? 전혀 안 느껴져? 형, 지난번에 준호 형 빠졌을 때 이미 확인했잖아요. 한 명 빠지면 티 안 나요. 지난번에 빠졌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대박이네. 대박이었지. 아유, 이렇게 또 하루만 큰구나. 코고는 잠 못 자는 스타일인데 얘들은 괜찮아. 애기들 같아. 나중에 놀러 한번 와야지. 그럼 되지 뭐. 일단 더 고생해라. 고생해야 된다, 너. 어, 가요. 어, 경차. 지니들 인사했나? 그러니까. 얘들아!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애들이. 불편해. 어. 윤지랑. 야, 정우이랑. 내일 촬영이어서 그런데 날 잡아서. 예. 어. 왜요? 어, 회식해야지. 이렇게 갈 순 없지. 어. 고생했다. 어, 알겠습니다. 야, 야, 이런 건 또 어색해, 나. 이거. 어? 어? 이런 거 어색해, 내가. 어? 뭐 이거 없는 팀이야? 떨어? 목이 잘 어울리지. 진짜? 진짜? 야, 안 오면 우리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상이잖아, 이렇게 되면. 아, 정말. 제일 수고한 애들, 우리. 네. 어, 많이 경직돼 있어. 올랑말랑. 왜? 아니 형 표정이 많이 경직돼 있다고요. 형수하고 다르다고. 그래? 네. 아니 내가 가야지 될 것 같다. 가 갈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 에이. 수고했다. 에이. 야, 울어, 이씨. 고생하셨습니다. 갈게. 갈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 빨간 눈물이 밉기만 한 저녁. 매일 보는 이 풍경도 오랜 야 이상하다 씨. 뭐 이래? 문 잠가봐봐. 문 잠가봐. 문 잠가봐봐. 아 문 열어라. 뭐 이래? 형. 형. 어?
마이크 떼고 가래요. 아, 네. 와, 이 마이크 가져가요. 가져가라고. 아, 그래. 다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웃으며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인사해요 우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을까봐 그러는데 안녕 메이저가 여기 있는데. 메이저가 여기 있는데 뭐 가지마봐, 가지마봐. 가지마봐. 아니, 몇 시 안 내려가? 가지마봐. 너 어떻게 갈 건데요? 지금 그냥 혼자 탔어. 왜 타라고? 내가 혼자 탔네. 원래 이게 어색하지? 여기 출발해야지. 잘할 거야. 항상 저희한테 너무 멋있는 형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형이었고 작년에 제가 잠깐 1박 2일 쉬고 있을 때 한국 오자마자 형들한테 연락했는데 주혁 형이 그때도 나 힘들까봐 나오자마자 바로 모였잖아요. 나 힘들까봐 형이 나 보러 도와줬었는데 난 형이 힘든데 지금 옆에 갈 수도 없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네요 형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따로 왔습니다. 네. 아, 형이 그 마지막 방송 때 저희가 왜 그 셀프 카메라로 다 이렇게 찍어서 형하고 함께했던 추억이 있던 장소들 갔었잖아요. 네, 형이 중간에 이곳을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바로. 짜잔. 보여요? 형? 잘 나오나? 형하고 부모님이 합성으로나마 함께 있었던 곳. 이곳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형. 네. 물론 거기선 더 잘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혁입니다. 네, 1박 2일 10주년이라고 하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한 프로그램을 10년이나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뭐 지금 이제 시청자 입장이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멤버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데 항상 그립습니다. 1박 2일 더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항상 화이팅!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줘요.